꼬요가 또 베트남에 또 새로운 음식을 알려준다고 온 식당인데요. 여기에요. 네. 하노이 기차역 등지구 오른쪽으로 한 4,500m 정도 왔더니, 네. 이런 데 갔네요. 주인 아저씨인가 봐. 재밌게 생기신 건가? 자, 아무튼 이러고 식당은, 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긴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찻길이 바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 기찻길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쪽 방향이 하노이 역.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뭐 위에 뭐 베트남 말로 써 있네. 꾸에땀 또 키엔딴 포 사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식당 되게 고급 식당 같은데. 네, 근데 꾸요가 안 비싸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일단 한번 와봤습니다. 네. 이거 왠지 여기 다낭에 이거 체인이 있는 거 몇 개 있는 거 같기도 해요. 본 거 같기도 한데 이런데. 자, 일단 한번 앉아서. 네. 먹어보도록 하자. 아, 여기에서 지금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꾸요가 요 가운데, 네, 저 위쪽에 허연 거, 돼지고기 저 펼친 거거든요. 네, 일단 저거를 좀 시켜는 봤어요. 근데 옆에 봤더니, 뭐 소고기 비슷한 것도 있고,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있고, 면도 팔고 뭐 이러네요. 네. 자, 일단, 네, 한번. 우리나라 뭐 보쌈이랑 비슷한 거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한번 먹어보죠. 자, 식당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메뉴를 보니까 저희가 시킨 게 여기 그 맨 위에 줄에 오른쪽 편, 네, 화면에는 중간 정도 보이시죠? 스페셜 트렌 로컬 푸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4만 9천 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접시 나왔는데 보면은 여기 요거 라이스 페이퍼 같고요. 요거는 마른 거, 요거는 젖은 거, 삶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쌈밥집처럼 이거는 쪽파 같고, 이거는 숙주에다가, 이거 허브티, 이거는 우리나라 깻잎처럼 생겼는데요. 그죠? 네. 그리고 요것도 역시 뭐 아무튼 베트남 야채들이죠. 이거는 애플민트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지? 아, 뭐 오와 또 하나 또 나오네요. 네, 이거는 뭐야? 뭐 누룽지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꾸요가 또 저 소스를 들고 뭐 하는 거야? 아, 냄새 맡아보라고? I like. 와, 소스가 무슨 그 된장하고 새우젓 섞은 냄새가 나는데? You eat. 아, 그래서 이 소스를 여기다가 버섯. 이거 완전 우리나라 쌈밥집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 다음에 네, 꾸요도 또 보여요. 네. 꾸요는 지금 예상보다 가격이 비싸서 지금 표정이 굳었어. 아, 이제 꾸요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아, 여기 저렴하고 맛있는 데라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막상 가격표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3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돈 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데리고 갔는데 막 맛있고 저렴하고 그러면 자기도 막 위신이 쓰고 그럴 텐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꾸요가 약간 지금 표정이 굳었어요. 저렇게 긴 돼지고기 삶은 게 보니까 여섯 조각 나오네. 아, 이러고 끝이야. 양은 좀 적긴 한데요. 네, 베트남 치고. 네. 아무튼 저렇게 야채 넣고 뭐 넣고 막 넣어서. 저는 또 생숙주를 또 잘 못 먹어요. 비린내 나서. 아무튼, 네. 계속 말고 있죠. 네, 그래서. 네, 똑같네. 베트남 식 거의 다 비슷하네요. 저렇게 해서, 저 된장 새우젓 같은 데다 찍어서 먹는 건가 봐. 굿? 핫? 아, 좀 맵나 봐요. 자, 그러면 또, 네, 요거도 한번 먹어보죠. 근데 아쉽네요. 여섯 조각밖에 없어서. 제가 다섯 조각 먹고, 꾸요는 한 조각밖에 못 먹겠네요. 네. 안타깝네요. 와, 지금 먹어봤는데, 와. 보시면은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육이랑 똑같아요. 야채는 뭐 비슷하겠죠. 근데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소스. 와, 소스가 끝내주게 맛있어요. 뭐지 이거?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된장하고 그 다음에 뭐 멸치 액젓하고 섞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매콤한 맛까지 들어갔어요. 아, 진짜 맛있네.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근데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네요.